임차인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 아닌 전입신고한 날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월 18일 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을 대표로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이 되는 현재 법을 보시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인도는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에 이사를 가서 그 주택을 점유하면 주택의 인도가 되는 거죠.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효력이냐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대항력은 뭘까? 쉽게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 권리이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 전입신고를 한 날, 그 날과 같은 날에 집주인이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다른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의 효력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대항력의 효력보다. 왜냐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 등기의 효력보다 후순위가 되는 법의 맹점, 법의 허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당일 같은 날에 해당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임대사기,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등기 효력과 우선순위를 정당하게 다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기타 저당권 등이나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 이게 이제 등기 효력이죠. 이런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을 보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 대항력을 말합니다. 앞선 내용을 보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대항력을 말하고요.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해당되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역시나 그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라는 건데 문제는 바로 이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의 문제가 앞선 제가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문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 전입신고를 한 날, 그와 같은 날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렇게 임대사기를 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보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의 등기 효력이 우선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그 날과 같은 날에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는 거죠. 이런 임대 사기를 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의 효력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 다음 날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바로 전 집주인이죠. 왜냐하면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전 집주인이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전 집주인은 모른다고 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대항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 같은 날에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시켜버리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런 소송을 거쳐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날짜만 바꾸겠다라는 거죠. 개정안을 보시면 법령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3조 대항력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선 1항에서 그 날짜만 바꾸겠다라는 거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닌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앞선 3항 마찬가지로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바꿔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바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바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의 7 우선순위 이 조항을 신설해서 제3조 1항, 2항, 3항 이게 바로 대항요건을 갖춘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의 인도와 그리고 주민등록이죠. 네, 주민등록을 마친 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른다 라고 해서 공평하게 우선순위를 따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영상을 제가 설명하면서 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혹시 이 대항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이 대항력을 설명하다 보면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도 언급이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최우선 변제권에서 이 소액 보증금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 보니까 그 보증금의 범위가 얼만큼인지 이것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별도 표를 만들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역시나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반길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른 시기에 통과가 돼서 정말 임차인분들이 억울하게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